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한여름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5.6도, 구미 34.6, 안동 33.1, 포항 32.7도 등을 기록해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등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4도 등 30도에서 34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이번 일요일까지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도 이하로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라이프 사진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스토리가 있는 구성이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프 사진전은 포토저널리즘의 표본으로 불리는 라이프 잡지에 실렸던 900만 장의 사진 가운데 130여 장을 엄선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역사적 순간, 우리의 삶, 짧은 입맞춤의 시간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사진전과 달리 인간을 중심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가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씩에 대한 설명보다는 히틀러와 처칠의 관계 속에서 그 두 사람을 보여주는 방식, 또 간디와 체 게바라라는 어떤 저항의 상징의 인물들 두 사람을 같이 보여주는 방식. 지난달 15일 개막 이후 40일 동안 누적 관람객 2만 5천여 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30% 관람객이 더 많은 건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중고등학생 단체 관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보고 온 친구들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비용도 싼 편은 아닌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 추천해서 저희도 보러 왔어요. SNS 등을 통해 홍보가 되면서 대구 인근의 다른 지역 사람들도 전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상실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작품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와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이 라이프 사진전은 다음 달 28일까지 75일간 열리는데 지금 추세라면 관람객 5만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어제 부산 가덕도에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어 남북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 대구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망언을 해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구기고 오는 9월로 예정된 입지 타당성 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규탄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청도군수 선거 후보자 합동 방송연설회가 열려 새누리당 이승률 후보와 무소속 김하수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고 오후에는 김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려 새누리당 박보생, 무소속 김정국 등 두 명의 후보가 공약과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또 오늘 밤 11시 10분부터는 대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대담회가 대구 MBC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6.4 지방선거에 군입대로 투표할 수 없는 입영 대상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한 뒤 입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별도의 신고 없이 대구 경북 473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 내린 우박으로 포항 289헥타르, 안동 494헥타르, 청송 405헥타르 등 모두 9개 시군 1,738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당했고 작물별로는 과수가 1,469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역에 따라 2~3차례,
지름 5에서 20mm의 우박이 쏟아졌고 대구에도 파동 등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관광객이 지난해 4월에 비해 33% 줄었고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관광객은 41.8%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독도 관광객은 50.5%가 줄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여객선 안전점검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 지역 광고계 종사자들과 광고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지역광고 특강을 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오늘 특강에서는 실전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는 어떻게 자라는가와 미디어 플래닝, 매체 환경 변화와 광고의 미래를 주제로 광고 제작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에 관한 알찬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